4천이 됐는데 지금 예. 2억 4천으로 하기로 했어요. 2억 4천 녹음을 하세요. 1월 말이 돼야지 예. 저희가 이렇게 묶을 수 있겠다. 가압류 하세요. 이해 가셨어요?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네. 안녕하세요. 화산법률방의 신준건 변호사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답답한 크고 작은 사연들을 화상통화를 통해 만나보는 화상법률방 시간입니다. 예, 여러 사연도 도착했는데요. 오늘 사연 어떻게 도착했는지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아, 예, 신준건 변호사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전화, 아, 화상으로 하려니까 좀 어색하긴 하네요.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예. 전세로 살고 있는데 예. 계약 만료가 작년 12월 4일로 끝났어요. 예. 그래서 새로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예. 그 중간에 전세값이 많이 내려서 원래는 얼마였다가 얼마로 내렸어요? 처음에 1억 9천이었다가 예. 9천만 원을 더 중간에 저희가 줬어요. 그 집주인이 요구를 해서. 그럼 2억 8천이 됐었겠네요? 2억 8천이 됐는데 지금 예. 지금은 갱신을 2억 4천으로 하기로 했어요. 2억 4천. 그러면 이제 4천 네. 정도가 차익이 발생했네요. 네. 예. 그 4천을 받고 다시 재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예. 또 말이 바뀌어서 지금 당장 예. 줄 수 있는 돈이 예. 2천밖에 없다고 그런 거예요. 예. 근데 그 2천도 1월 말이 돼야지 예. 저희가 이렇게 묶을 수 있겠다 예. 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는 아직 돈도 뭐 못 받았고 계약서도 다시 못 쓴 상황이에요. 근데 그러면 2억 4천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에요 아직 그러면요? 그냥 뭐 그냥 일단 얘기는 그냥 통화상으로 얘기는 그렇게 주고 받았었어요. 그럼 뭐 따로 뭐 이거 뭐 문자로 남겨놓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네, 그렇게는 안 했어요. 나중에 이게 또 다른 소리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왜냐면 이게 별다른 네. 얘기가 없다고 했으면 그냥 2억 8천에 네. 그냥 갱신된 걸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거를 네. 얘기를 하시면서 녹음을 하세요. 그래서 네. 이렇게 얼마에 하기로 하지 않았냐.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지금 어쨌든 간에 계약은 뭐 이걸 지금 현재로서 깰 수는 없잖아요. 사셔야 되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야 네. 지금 어떻게든 달래서 2억 4천이든 뭐 2억 뭐 얼마든 간에 이렇게 정한 다음에 나머지 차익만큼을 이제 받으셔야 되는데 바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냐 이거잖아요. 네. 우선 그러면 가압류 하세요. 4천만 원에 대해서 가압류요? 예. 가압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4천만 원에 대해서 보증금 마련 청구권이 있다고 해서 법원에다가 내가 이만큼의 권리가 있으니까 내가 나중에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조치를 취해놓는 거예요. 그 대신 이거는 내가 그렇다고 해서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혹시나 이 사람이 이걸 뭐 다른 짓을 할까봐 이 4천만 원에 대해서 미리 가압류를 해놔야 내가 거기서 바로 나중에 소송을 해서 이기면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얼굴을 맞대야 되는 임대인하고 입장에서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거긴 해요. 그래서 우선은 가압류 하시기 전에 내가 지금 나도 당장 지금 이 돈이 필요하다. 지금 안 주시면 나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뭐 내용 증명을 통해서든 아니면 문자를 통해서든 우선 한번 요구를 독촉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언제까지 안 하면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먼저 문자를 보내보고 근데 언제까지 그러면 예를 들면 확답을 주시라 그러면 언제까지 줄 수 있다는 확답을 주시라고 그냥 만약 내가 2천을 주겠다 그럼 나머지 2천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편할 때 주겠다는 네. 것밖에 안 돼. 돈 생기면 주겠다는 거랑 네, 똑같은 네. 얘기란 말이에요. 못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다음 계약 끝났을 때 나중에 나갈 때 한꺼번에 돌려주게 된다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처음에만 전세권 설정을 해놓고 나중에 추가로 9천 올렸을 때는 따로 그러면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긴 해요? 전세권 등기가 돼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처음에 확정일자만 받았고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시는 거는 전세권이라는 건 딱 별도의 권리가 따로 있어서 그건 등기를 해야만이 전세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네네. 말씀하신 건 아마 확정일자 받아서 내가 1순위로서 보존 받는다는 뜻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거는 뭐 어차피 1순위는 계속해서 유지가 돼요.
그 대신 올린 거는 지금 아마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긴 안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기존의 계약서 그때가 얼마라고 그랬죠? 1억 9천이었죠.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보전 받을 수 있는 건 1억 9천밖에 없어요. 1순위로. 왜냐면 만약에 이 올린 거에 됐으면 올린 거에 지금은 만약에 계약서를 다시 쓰세요. 만약 2억 4천이든 2억 5천이든 그렇게 해서 거기다 확정일자 다시 받으시라고요. 그 대신 확정일자 받을 때는 다른 근저당권자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등기부등본 다시 확인하세요. 왜냐면 그 사이에 근저당권자가 있고 내가 확정일자 다시 받으면 내가 후순위로 밀려버린다고요. 이해 가셨어요?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계약서를 다시 쓰시고 나머지 부분을 언제까지 줄지 확답을 뭐 문자를 통해서 받으시든 아니면 뭐 각서를 받으시든 확실히 남겨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딴 말 해보면 방법이 없어요. 안 되면 하다못해 녹취라도 하세요. 녹음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는 것들이니까.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예. 뭐 짧은 시간에 하다가 통화하다 보니까 뭐 자세한 걸 못 물어볼 수 있는데 혹시라도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나중에 다시 또 연락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조치는 빨리 취하시는 게 좋아요. 예, 대한민국에서 전세 문제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계약서를 뜰 때 잘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나 아니면 앞도 건물주를 만나서 정신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들 되게 많으신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분들이 조금은 법적인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사연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래 이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고요.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